지난주에는 제가 상당히 그 중요한 토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침례자 요한의 죽음,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헤롯 가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거 끝난 이후에 오늘 14장, 그 다음에 15장 계속해서 마태복음 맥잡기 17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장 13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36절까지는 세 가지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 그 다음에 22절에서 33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와 같은 기적. 그 다음에 34절에서 36절에는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기적이 이 안에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그 이적들, 표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면에서 처음에 국가가 형성이 될 때부터 표적 중심으로 모였던 그와 같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갈 때도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 표적이 없으면 되질 않는 그와 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들로 복음서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에는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이제 네 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네 개가 있는데, 많은 중요한 기사들이 두 복음서나 세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오병이어 이 기적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까지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 마태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고 뭐 오늘 요한복음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상황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일이 무엇인가가 자세하게 영적인 의미의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사람을 먹이는 거 말고 이 먹였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내용은 요한복음에 자세히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오늘 마태복음 이렇게 들으시고 가셔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말씀, 요한복음 가서 보니까 어디에 기록, 요한복음 6장부터 이제 그 기록이 돼 있거든요. 거기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가서 읽으시면, 아, 이게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였구나를 예수님이 거기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이제 가서 14절 가서 보시면 여기에 was moved with compassion 이런 말이 있어요. moved라는 게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compassion, 동정하는, come이라는 건 같은 뜻이고, passion이라는 건 성정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여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우리 한국말로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똑같은 구절을 똑같이 통일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여기 외에도 많이 나와요. 9장 36절, 18장 27절, 마가복음 1장, 뭐 6장 이런 데 가서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이게 또 성경이 콘코던스,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찾아져야만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나 이런 거에 좋은 점은 예를 들어 여기 moved with compassion을 영어로 이렇게 타이핑 치면 moved with compassion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아,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그런 말씀이라 아마 대다수 설교자들이
여기 설교를 할 때는 이 구절이 뭐다 이렇게 설명을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석에 이게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석에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원래 그리스 말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뭐 그리스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원래 말은 뭐냐 하면 내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지금 외딴 곳 광야까지 갔는데 그간 사람들의 그 심정이 지금 먹을 게 없는데도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지 뻔히 알면서 지금 거기까지 간 거고요. 너무 예수님 말씀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이 창자가 찢어진 듯한 그런 마음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창자가 찢어진 듯한 그런 마음. 그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향해 가졌던 그런 마음이 창자가 찢어진 듯한, 저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굶주렸으면, 먹을 것 하나도 없는 이 광야에까지 나를 쫓아서 지금 5천 명이라는 무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대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다. 다시 말해, 그 영적인 기갈 때문에 자기를 쫓아오는 그 백성들을 보고 심장과 간과 폐와 위와 소장, 대장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게 이게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읽으시면서 뭐 나머지 이제 기적 이야기니까 제가 특별히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조언의 말씀을 드린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면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서서 킥킥대고 깔깔대고 웃고 쓸데없는 예 들고 신문이나 읽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아테네고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코미디언 노릇을 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심각하게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래서 청교도 목사 중에 유명한 백스터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강단에 설때 오늘이 내가 마지막 설교하는 날이다 이러한 그 비장한 심정을 가지고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심각하게 전달한다는 이런 모습으로 이 앞에 서야지. 코미디처럼, 코미디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 어디 이렇게 코미디언 하는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냐고요. 그렇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도 사역을 하고 사역자도 그렇게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자들 입장을 보니까 이제 여기 5천 명이 있고 예수님 여기 있는데 중간에 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12 제자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안을 하죠. 뭐라고 이제 제안을 하냐, 15절에. 이제 이건 외딴 곳이고 빵을 살 수가 없지 않냐. 그렇죠? 때도 이제 많이 지나고 그랬으니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리를 다 보내서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른 고을로 가서 빵을 사서 먹도록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우리로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 어려움이 그 안에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유대인들을 육신적으로 지금 5,000명을 지금 먹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두 번이 일어납니다. 두 번. 하나님이 실제로 빵을 먹이는 거. 그거는 이 사건 일어나기 한 1,500년쯤 전에 어디에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빵을 40년 동안 먹여서 이들을 이렇게 양육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가 한번 있었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제 하신 적도 있었고, 또 언제가 또 있느냐 하면, 이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돼서, 3년 반 되는 때,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다 광야로 쫓겨나가게, 계시록 12장에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광야로 쫓겨나가면 말 그대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살지 않겠어요? 물도 먹여주셔야 살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한번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한 어떤 예표로 유대인들에게 빵을 이렇게 직접 먹여주신 그와 같은 일이 예언의 어떤 그한 예표로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은 엄청나게 큰걸 갖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은 일단 우리가 가진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다. 가진 것에서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니까 명령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빵을 떼서 나누게 될때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굳이 예수님이 왜 이거를 바구니에 또 모으라 그럴까? 모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를 보존해서 남겨두기를 원하신다. 한 다음에 사실은 예수님이 나중에 빵 가져온 이야기를 또 이제 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또 쓰시려고 이거 바구니에게 모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왜 하냐? 기억하게 하려고. 다, 여러분, 바구니 다 버리고 그러고서 빵 조각 다 버리고 가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걷어 갖고 가면 항상 머릿속에, 아,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주로 이루어진다. 우리 사랑침대에 지금 서창 캠퍼스 이거 짓는 것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돈이 있어서 가지고 있어서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렇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다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 1년이 지나니까 예배당이 쓴 거예요. 여러분, 1년 전 한번, 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죠? 아마 한 1년 이상을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제일 큰 고민은 목사가 했을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서 졌다가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를 결국 최종 결정이가 딱 스위치는 내가 눌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생 이렇게 하고 고민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해야 되겠다 하고 결국 누르고선 들어가서 풍선 날리고 그러고서는 해서 시작을 했더니 또 한번 이제 풍선 날릴 때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든 걸로 계획을 꾸며서 이게 된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곳을 통해서 은혜를 있게 해주시고 근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을 이제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어느 면에서 우리 독립교회 정말 뭐 교단에 속하지도 않고 많은 성도가 있고 그런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 예배당을 드리고 또 이렇게 짓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게 보통 평당 500만 원, 600만 원 짓고 그 옆에 있는 그 초등학교 지금 짓는데 우리 형제님 말씀이 견적 나온 게 470평당 이렇게 짓는 거를 우리는 거의 같은 식으로 짓면서 300에 지금 짓잖아요. 300만 원. 근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300만 원짜리 빌딩이 맞아. 이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이 사실은 지금 2018년, 17년에 여기 인천, 여기 서울의 예배당, 여기 모인 여러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될때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어떻게 해요? 일단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서창동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한국말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 한 번씩은 다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러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할일 하고 우리 애들 다 교육시켜 놓고 이 안에서 좋은 아이들 또 해서 사역자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러한 그 좋은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갖추어 놓고, 전통을 갖추어 놓고, 이렇게 우리가 가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할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2절에서 이제 33절에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 말 그대로 중력에 의해서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바다를 만드신 그 창조자께서 중력을 거슬러서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뭐라고요? 메시아 표적, 창조자로서의 그 표적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다. 자, 이렇게 됐더니 맨 끝에 가서 제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주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 그 안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1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언어 습관이나 그 방식에서는 그게 뭐예요? 나하고 아버지는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기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었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를 공유하는 그런 존재를 아들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100% 가지고 계시고 사람의 모든 속성을 100% 갖고 있다는 그게 아들의 개념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렇게 얘기할 때는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100% 신성을 가진 거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기 제자들이 당신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 하나님 아니고 어떻게 물을 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고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당신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뭐예요? 신성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다는 거,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계, 그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안에 기록이 돼 있다. 자, 마태복음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아 표적들을 보이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은 종교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들을 쫓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종교인들. 그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이런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주 완전히 쓸데없는 거 이런 한 사람들은 위선자들이라고 이거를 깨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거센 반발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권위 또 예수님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 약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그런 율법에 적혀진 그와 같은 규례도 있고 말로다가 한게 있었어요. 구전으로 내려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 빵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근데 왜 손을 안 씻느냐? 그럼 이런 거 외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7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전으로 지키는 이와 같은 그 전통이 4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씻지 않고선 먹지 아니하며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물려받아 지키는데 곧 잔과 단지와 놋그릇과 상을 씻는 거다. 그러니까 씻어야만 무슨 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먹기 전에 씻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래,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전통이지, 하나님은 빵을 먹을 때꼭 손을 씻어야 된다. 그렇게 명령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씻는 게 이게 중요하긴 한데, 이 씻는 거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정결례를 하기 위한 이런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 이런 걸 해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구약시대의 그 율법에 따라, 정결례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이 있었는데, 이런 거할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안할 때는 사실 씻지 않고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데 장로들이 만들어 놨단 말이야. 손을 씻어야만 된다. 먹을 때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는 3절에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자, 그러니까 전통이 하나님의 명령 지금 위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읽으실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저거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저런 거지 우리는 안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교회가 만들든 뭐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걸 더 위에 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라는 가운데도 혹시 목사나 누가 뭘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을 아주 얽어매는 어떤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면 그럼 빨리 갖다 버려야지. 우리가 지금 10년 지키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전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전통은 많은 경우 좀 나쁜 용도로 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전통도 있어요. 좋은 거.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인데 가면 좋은 전통이 있는데 어떤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목사를 포함해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주 확실한 전통으로 삼으셔야 돼. 우리 사랑침례교회 오면,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어제 거짓말 할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이기에 힘쓰는 거, 아주 좋은 전통이에요. 잘 가르치는 거, 또잘 배우는 거, 또 교회 와서 또 학교 생활할 때 아이들, 딴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예절 바르게 인사 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키우는 거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단정하게 말도 하고 단정하게 옷도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좋은 전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전통이 있어요. 뭐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나쁜 전통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무효가 되게.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를 하는 이런 그런 뭐랄까 교회라고 할까 이게 예수가 어디에 천주교회예요. 천주교회는 교황의 말이 이 성경하고 위배가 되면 어느 게더 맞아요? 교황의 말이 더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맨메이드 사람이 만든 그와 같은 종교거든요. 교황들의 전통 따르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의 명령 어떤 걸 어기느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이런 말씀 이런 거 주시면서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명령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부모님께 선물도 드려야 되고 거하실 때도 이렇게 마련해 드려야 되고 뭐 하려면은 돈이 드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있는 무슨 물건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고르반이라고 딱 정해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손대면 안 된다. 그럼 다 고르반 지정해놓고 나면 어떻게 부모님께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남아요. 그래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왜 그래요? 이건 다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1500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명령을 위배하고 그러고서도 마음속으론 다 고르반 이거 해갖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 그렇게 했으니 나는 하나님께 큰 일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양심을 속이고 이런 위선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 되게 하는 거라고 그 당시 유대 사람들 가운데 퍼져 있던 고르반 전통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아이고 십계명 구약시대 거니까 그건 뭐꼭 지켜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에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헌금을 못 하셔도 어머니 아버지 공경하셔야 돼요. 헌금한다는 명목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까? 그런 가정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좋은 아이들이 어떻게 될 수,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게 대접하는 걸 보고 사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될수 있겠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나와 있는 그대로.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다. 불신자보다 나쁜 자다. 영어로 infidel이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믿음이 없는 자, 이 사람보다 더 나쁜 자가 고르반 정해놓고, 교회도 헌금해야 된다고 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드려야 될 거, 마땅히 부모를 섬겨야 될 거, 이거 하지 않는 그런 자가 불신자보다 나쁜 자다. 목사가 오늘 몇번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보다 나쁜 자다. 이런 자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교회 헌금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를 더 섬겨야 됩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자, 그래서 7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너에 대해 참 얘기를 잘했다.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참 종교의식이 화려하고 창을 피우고 뭐 제사장이 이렇게 뭘 이런 거 쓰고 화려하게 뭘 하고 하는데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마음이 멀다. 예. 마음이 먼 거를 뭐로 알수 있느냐?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한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상황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상황. 근데 그 700년 동안 더 나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이 율법을 받고, 그다음에 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 1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급속도로 이런 모든 것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겼어요? 사람들의 명령들을 막 만들어 놓고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이렇게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그런 사례가 무려 한 1500년 동안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세 암흑 시대가 한 1200년, 130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에도 한게 뭐예요? 사람들의 명령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 위에 가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었고, 지금도 이 시간에 신정국가 하는 그런 나라는 다 똑같은 거예요. 신정국가 하는 그런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위에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말을 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만드니까, 남미에 있는 그런 천주교 모든 국가들, 거의 신정국가 형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사람들의 명령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 절대 범하면 안 된다.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가 우리 가운데 발견이 되거든. 저나 우리 집사 형제님만 누구에게라도 와서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이렇게 해주시기가 맞으면은 우리 그게 바꿔야 됩니다.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고요. 그게 안 되면 죽은 거예요, 그거 완전히.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쳐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10절에서 14절에는 왜 씻는 거 얘기가 나왔느냐. 이 사람들은 씻지 않으면은 더러운 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러운 게 이게 들어가면은 그러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흙을 먹으면, 여러분, 흙을 이렇게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질까요?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뒤로 해서 이게 여기 원래대로 이야기하면 변소 뒷간으로 나간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소화가 돼서 그리고 뒷간으로 나가는 거지 사람 자체를 더럽게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 이게 종교의 특성이에요. 빨리 열심히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넣어야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생상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위생을 넘어서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 손 닦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종교 의식이 돼서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은 절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게 뒤로 나가는 거 말고 입에서 나오는 거,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그런지 이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참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뭐랄까 훌륭한 그 선생님을 둘 수가 없겠죠.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딱 들으면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잖아요.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건 그건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구약시대에 그렇게 알려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입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더러운 손으로 먹고 뭐 이렇게 한 거는, 그 위생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 자체를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교가 어떻게 사람을 지배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종교라고 하는 게. 종교가 사람의 어떤 그 형식적인 무언가를 사용을 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탈피해야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인이 된다는 거.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얘기한 거 영원한 자유인 그거 너무 좋은 말이에요. 영원한 자유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기독교의 정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영원한 자유인. 그걸로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의 영원한 자유인으로 감옥에 갇혔어도 영원한 자유인으로 산 거예요.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기독교가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그런 가치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종교인들이 실족하잖아요. 그렇죠? 실족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잘하려고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거, 조상들이 전해준 거, 조상들이 전해준 거, 이거 우린 그대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왜 이걸 갖고 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느냐? 실족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심지 않은 초목마다 다 뿌리째 뽑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초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너희들이 가르치는 모든 교리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그렇게 아예 직격탄을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근데 뭐 말이든 논리든 상식이든 뭐 이성이든 하시는 말씀이 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듣고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종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 무식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들으면서 너무 좋다고, 이게 말씀이 이게 맞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율법 박사라고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말이.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게 종교에 빠져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너무 쉬우면은, 아,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가까운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게 너무 쉬우면은. 그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해가 안된 거예요, 이게. 이게 이 지경이 되면 뇌가 완전히 세뇌가 된 거예요. 누가 빨아놓은 거예요. 세뇌는 뇌를 빤 거거든요. 그 전통이나 그 위에 누가 이걸 빨아놨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게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되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쉽다.
에,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하게. 왜 그래? 영원한 자유인이 된 거니까. 영원한 자유인은 쉽게 느껴지는 거,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종교의 탈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 분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복음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거를 2000년 전에 무슨 얘기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핵심 내용이 뭔가?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준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원한다. 종교적인 이런 예식 이런 거 아무리 화려하고 그래도 난 이런 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신 그 명령, 그 명령에 따라서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걸 나는 원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14절 이렇게 가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둬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다 도랑에 빠지니 또한술더 뜨시는 거예요. 너희는 장님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님이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둘다 도랑에 빠지잖아요. 이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서 보겠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 국민을 향해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23장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어찌나 열심히 있는지 바다 건너까지 가서 유대인 개종자를 하나 만들어 오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우리가 남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혹시 또이 종교의 구렁텅이에 이 사람 집어넣어 갖고 두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진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속박 속에 집어넣는데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 말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위선자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개종자 하나를 만들러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만들고는 그 결과가 뭐예요? 두 배나,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하니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종교인들이 말 그대로 지옥 자식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어땠어요? 와서 뭐 하나님께 뭘 드리고 치장을 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그런 종교인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는데 예수님은 지옥 자식이라고 얘기하니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안 되겠다. 우리 더구나 사랑침례교회 킹잼 성경을 들고 이 자유인이 되겠다고 여기 와갖고 그래갖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일 물론 안 생기리라고 믿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예,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 그 마음에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말씀의 초점은 모든 것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예, 모든 것보다 더 사악하고 아주 예,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거기 가면 9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면 desperately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사람이 저 낭떠러지에 이렇게 해서 바둥바둥 이렇게 달려 있으면 데스퍼 아주 그냥 어떤 식을 써서라도 이거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영어로 데스퍼리트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그 마음이 어찌나 사악한지 그렇게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그렇게 마음이 사악하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알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을 깊이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무슨 행동을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뭐 그거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내 안에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돼요. 남이 비난을 해도 내가 정말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그 양심을 가지고 나는 잘못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난과 뭐가 있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다 깨끗이 해결이 될 거예요. 이거 사람 가운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버섯 목처럼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마음과 양심, 이거를 늘 살펴보고 그래서 그 살펴볼 때 가장 깨끗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교해서 내 양심이 자꾸 찔리고 찔리고 이러면 그걸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해야, 그래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참 오늘 귀중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주신 것 같습니다. 자, 21절에서 이제 24절에는 가나안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두로와 시돈 주방에 갔더니 가나안 여자가 나왔다.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수로보니게, 수로보니게, 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페니키아란 뜻이에요. 페니키아. 옛날에 우리 페니키아란 얘기 들어보시나? 항해 이런 거 많이 했던. 그래서 예루살렘 이거 지나가서 저 위로 가면 지금의 레바논이 있어요. 그 레바논이 옛날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던데요. 여기.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여기 보니게라고 하는 게 피니시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게 레바논 사람이에요. 그리스 시민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딸이 지금 마음이 들려서 어려움 겪고 있는데 사람에겐 이게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수소문한 터에 예수님께 이제 온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메시아신데 메시아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아주 부정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 그렇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더니 예수님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얼마나 무정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늘의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시려고 오셔서 사역의 초점이 나는 100% 지금 유대인들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경륜상에서는 다른 일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다르게 할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지, 딴 데는 가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이 할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그런 상황이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저도 잘 알지만, 예,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예, 개도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 하고 자기를 개로 낮추는 이와 같은 그 겸손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개라 그러면 그쪽 동네도 싫어했던가 봐요, 개는. 우리도 이제 개 그러면 싫어하는데, 근데 조그만 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큰 개는 좀 싫어합니다, 제가. 예. 이 개가, 아, 이 애완견이 이렇게 우리 애들도 보고 그러면 막 이렇게 여기 얼굴도 핥아주고 그러는데 보니까 귀엽긴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그런 그 기도의 요점을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요점을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요점. 지금 개까지 자기를 낮춘 거 아니에요. 이 개도 먹는데 저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고 어떻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길게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을 때 주여! 이거 얘기만 해도 예수님이 알았다 할 정도 이게 그게 어떤 그 요점이 하나님께 이게 좀 전달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전달이.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게 기도해야 된다.
쭉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 있게. 근데 거기 핵심은 뭐냐? 믿음이란 말이야. 이분만이 나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개가 돼도 좋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선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두 사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믿음은 누구라 그랬어요? 백부장이라 그랬죠?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지금 이 여인도 믿음 때문에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 건 유대인들 가운데 찾아보지 못했어요. 다 누구에게만 그런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에게만. 이걸 하면서 이제 16장 다음 장에 넘어가면서 드디어 이방인들의 교회가 생성되는 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뭘 얘기하시려고 그래? 이제는 이방인들이 포함이 되는 교회 사역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하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15장 요약해요. 하나님의 원수는 뭐냐? 종교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럼 종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게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줄 걸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부인하는 그런 종교 시스템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이야기한 거, 그걸 버리고 사람들이 만든 걸그 위에 두면,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직통 다 나가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제사장이 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열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제사장이 있어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인간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뭐예요? 사람을 속박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야 된다.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마음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거나 이렇게 이제 할때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한 시간 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가. 이렇게 푸주깐 여러분 이게 정육점에 가면 이게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소가. 그런 식으로 와서 달려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그건 플래시예요. 플래시. 플래시. 그건 고기 덩어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 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겉사람은 자동으로 좋게 되는 거예요. 이 반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속사람이 깨끗하면 겉사람은 자동적으로 강건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속사람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면 거기에 맞게 겉사람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겉사람만 번들하게 이렇게 해놓고 하면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통에서 벗어나려면 심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심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 2장 1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꾸짖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가 책망받아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할례자들이 속한 그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일이 생겼을 때 이미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된지 20년쯤은 됐을 때예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통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 위선을 부렸단 말이야. 근데 위선이 베드로만 한게 아니에요.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그렇게 좋은 분도 위선에 끌려갔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종교의 속박에 한번 얽매였다. 이거 빠져나오려고만 무지무지 힘든 거다. 무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자꾸 듣고 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달된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을 향,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전선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암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